안녕하십니까. 우리말 알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오늘도 역시 개성이 뚜렷한, 정말 뚜렷한 우리 출연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순 우리말을 제시해서 동국대의 다른 학우분들이 추리를 통해 우리 여기 계신 네 분들이 정답을 맞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정답은 진행자인 저만 알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단어에 대해 동국대 학우분들의 추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보시죠. 이거 우리나라 말 맞아요? 이상한데? 혼자서 몸을 떨다? 이런 뜻 같은데요? 무언가의 질감? 뭐 촉감? 뭐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같아요. 물이 흘러내린 듯한 이성어 아닐까요? 아, 네. 대충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들 감이 잡히시는가요? 저는 잘 감이 안 잡혀요. 다들 의견들이 너무 제각각이셔가지고. 왜요? 전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좀만 하면 금방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분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재영 씨는 조금 아는 듯한 분위기인데 도전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막 혼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저 먼저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시죠. 벌써? 이건 따로야? 네, 장재영 씨. 아싸. 그래도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아, 이거. 아, 정답이니까. 정답이니까 없어요. 이거? 아니, 문제 너무 쉬운 거죠? 네. 물론 당연히 답이죠. 공부하세요. 네, 틀렸습니다. 네. 어쩐지. 완전 어이없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답에 부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막 힌트에서 부드럽다 이런 말 나와서요. 제 생각에 단어 부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다들 매우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뜻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피륙 따위가 가볍고 매우 보드랍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좀 알 것 같은데 도전해도 되나요? 말씀하시죠. 아, 설마. 그죠? 아직 그죠? 아, 근데 표정이 다르신데? 아싸? 네, 정말 설마. 아싸?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근데 상당히 지금 정답에 근접해 있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근접했다고요? 아, 답? 근접? 아까 뭐 말씀하셨어요? 방금? 방금 전에 하는 말. 저 말 안 할 거예요. 아, 네. 아, 알 것 같아요. 아, 방향도 저를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아이, 설마. 네. 아, 잠깐만. 장족의 발전. 아니, 아직 감도 못 잡으셨다면서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저도 아까 저랬다가 틀렸잖아. 정확히 들으셔야 되는데. 설마. 안 돼! 일단 잘 앉아 주시고요. 네. 권현진 씨가 정답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어렵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더니. 아니요, 진짜. 뭐예요? 정말 오인다. 대단합니다. 네. 저 다 모아졌는데요? 네, 오늘의 단어는 홀보드르르하다입니다. 홀보드르르하다. 네, 홀보드르르하다는 피륙 따위가 가볍고 매우 보드랍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은 힌트 중에 어떻게 그걸 맞추라는 거예요? 그 힌트를 보고. 다음 주엔 제가 꼭 정답 맞출 거예요. 네. 네, 오늘도 이런 정말 대단한 우리 출연자 네 분과 함께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말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 세계가 인정한 우리말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잘 사용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야겠죠. 네, 오늘 고생해주신 출연자 네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